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달래맘입니다. 우리 집에는 이렇게 햇살을 바짝 받고 있습니다. 아이고야. 전부 다 그냥 탱탱하네. 이쪽에는 모기장 하나로 해가리만 해놨죠. 왜 그러냐면 여기 아침에 물을 준 애들이 있어서 여기 직격탄으로 해가 오기 때문에 너무 뜨거워질까봐 고기만 한 해가리만 해놓고요. 확실히 아이들은 너무 그냥 환경에 적응하기 나름인가 봐요. 우리 집은 지금 오후 1시까지 해가 들어오는데, 오전 햇살이 사실상 엄청 뜨겁거든요. 근데 이 오전 햇살은 식물한테는 꼭 필요한 햇살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뜨는 애를 그냥 니들 보고 살아라, 이러고서 해가림을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강하게 키우니까 더 강해지는 듯 싶어요. 애들이 지금 엊그제 어떤 분이 저한테 댓글에 헐, 그렇게 물 줘도 돼요?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이런 댓글이 있는데, 예, 물 줬어요. 줬는데, 너무 잘 있습니다. 너무 잘 있고요. 완전히 반들반들 윤기가 났습니다. 윤기가 나고. 이쪽에서 이렇게 저기를 쳐다보면 윤기가 잘 흐릅니다. 저는 이래야 다육이가 색깔 나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다육이가 윤기가 잘 흘러야 좋아요. 너무 막 새들배들하면, 제가 물고파 보이고, 제가 힘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면을 지금 4일을 계속 했어요. 왜냐면, 원래는 요 통에다가 하나씩 이렇게 끄다가, 들어다가, 물고픈 애들만 했는데, 와, 날씨가 완전 뜨거우니까요. 이 화분에 물이 있는 게 금방금방 이틀이면 말라버리네요. 지금 엊그제 저면을 했는 애들 화분에 물다 마르고 없어요. 물론 얘들이 먹었겠죠. 얘들이 먹고, 이제 일부는, 날아가고 그랬겠죠. 근데 지금 화분이 다 말랐거든요. 그래서, 요, 이제 맥라이즈, 한현 맥라이즈인데 어제 저녁에 저면을 했거든요. 저면을 했는데, 아이고, 근데, 물 줘도 되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은 저는 조금 안타까워요. 어, 이건 돌기가 나네요. 연두돌기검. 연두돌기 말이야. 돌기가 나오고 있네요. 분지도 되면서. 그래서, 헐, 물 줘도 됩니까? 그래서 저도 순간 좀 당황했는데, 왜 여름이라고 물을 안 주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해요. 왜 그러냐면, 여름에 물 주는 거니까 헐 건강하거든요. 제가 그랬잖아요. 통풍 잘 되고, 화분만 뜨겁지 않으면 물 주는 거 아무 지장 없다고요. 근데 이제, 단지 물 주고 나서, 특히 이제 위로, 호스로 줬을 때는 잘 털어줘야 돼요. 이런 창들, 우리가, 저기, 꽃대를 뽑을 때는 최대한 뽑거든요. 그래서 마를 때 사면 쏙 빠지는데, 농장에 막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일일이 그 꽃대를 이렇게 뽑으러 댕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대충대충 하다 보면 꽃대가 그 속에 있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한 1년 사이에 가는 애들이 많이 있죠. 여름에, 그 다음에, 여름에. 그게 그 꽃대가 요 속에 있는데 물이 제대로 안 틀리니까 날씨는 이렇게 막 오늘도 36도래요. 6도고 하늘 좀 보세요. 하늘이 막 저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 속에서 물이 뜨거워지면, 거기서, 이제, 썩어요. 썩으면서, 목대로 침범을 해서, 그래갖고, 그걸로 인해서, 가는 수가 많고요. 또, 이렇게, 여름에 지금 만약에 물을 줬는데, 물 반응이 안 한다, 이러면, 한 이틀, 하룻밤 저면을 해서, 얘가 전혀 물 반응이 안 한다, 그러면 뽑는 게 상책이에요. 뽑아보시면, 물고파서 진짜 물고파서 새들새들한데도 하룻밤을 자이 하룻밤 이상을 잤는데도 얘가 전혀 반응이 없다 그러면 분명히 가루깍지가 밑에 속에 보약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퐁퐁 물에나 이렇게 조금 담가놨다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서 다시 심어줘도 되거든요. 되고 하는데 이 창들은 이 속에 있잖아요. 요렇게 쪼글쪼글한데 만약에 요 밑에 뿌리 속에 가루깍지가 있다. 소독해갖고는 있잖아요. 잘안 들어가요. 이게 지금 다 흘러내려 삐고,
여기 화분에 완전히 섬유덜게 물을 주고 약을 주려면 엄청나게 오래 약을 뿌리고 있었어야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오래는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 뿌리 쪽에 물은 그렇게 안 가더라고. 제가 소독을 해보니까. 그래서 저는 여름에 되도록이면 재면할 때 뭐 깍시약을 살짝 되도록이면 살균 살충 혼합돼 갖고 완전히 약으로 돼 있는 거 그런 약을 사요. 그런 약을 살 한꺼번에 저는 약을 이것저것 섞지는 안 하거든요. 섞으면 효과면에서 조금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제조사에서 해갖고 나오는 그런 거를 또 잘 사요. 사서 이렇게 하는데 뭐 사람마다 다 뭐 약 종류도 여러 가지고 다 틀리는데 이렇게 엄청 빛이 윤기가 잘 나잖아요. 저쪽에 지금 여기는 물 준 지 이틀 됐고요. 저쪽에 아이들은 3일이 됐거든요. 3일 됐고 여기는 이제 이틀이 됐고요. 얼마나 반들반들합니까? 이렇게 반들반들하니 보기도 좋잖아요. 윤기가 그렇다고 하나도 이상한 거 없어요. 지금 화염증이 싹 해가고 저는 싹 해놨는데 하나도 이상 있는 거 없고요. 너무 잘 크고 있거든요. 요 아이도 요것도 데리고 가서 물을 좀 줘야 되겠네. 국민이들도 2, 3일 전에 물을 요 전면을 다 했었어도 까딱없이 잘 있습니다. 잘 있고 요 아이들도 지금 드러내서 전면도 좀 하고 요 아이들은 좀 한 거진 한 4, 5일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물이요 이틀이면 말라 이틀이면. 아 저쪽에 아이들 오늘 아침에 참 조르로 저기 다 드러내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저 끝에 있는 염자하고 저런 애들은 조르로 좀 준다는 게 또 뭐 하다가 또 놓쳤네요. 지금은 너무 뜨겁게 있어서 못 주겠고 안 되면 이따가 통에다가 내서 저면을 하든가 아유 해야 되겠네. 그래야지 살지 너무 뜨거우니까 다 여기도 골아요. 요즘 일기가 우리나라 일기가 36도 이래 이상 올라가기가 잘 없는데 올해는 계속 36도에 우리 지방이 36도 이상 올라가기가 잘 없어요. 잘 없는데 올해는 계속 35도 6도 지금 여기가 우리 집의 온도가 지금 35도가 되어 있네요. 여기 그늘이거든요. 여기 온도계가 있는데 그늘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35도인데 햇빛에 나가면 체감 온도는 더 하겠죠. 근데 요쪽에는 물을 준 지 3일 지나갔는데도 아무 이상 없이 요쪽에 저는 헤가림 전혀 안 하고 키웁니다. 원래는 작년 같은 경우에도 모기장 하나로 이렇게 헤가림을 했었는데 아이고 원래는 한 견뎌보자 해서 키우니까 또 그런대로 애들이 화상도 안 입어요. 화상도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적응을 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적응을 해서 저희들이 적응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오냐오냐 키우니까 더 아이들이 약해서 연약해서 화상을 입고요. 이렇게 아예 내놓고 지금 오후 한 시까지 해본다면 오전 햇살이 뜨겁지 약하지가 않거든요. 물론 오후 11시부터 3시, 4시까지가 제일 뜨겁긴 한데 그래도 아침에 뜨는 해도 엄청나게 뜨겁거든요. 그러는데 이렇게 잘 있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원래는 처음으로 이렇게 해가림을 안 해봤거든요. 근데 안 해봤는데 너무 잘 있어서 이제 방식을 이런 식으로 하려고요. 근데 웃자람도 없고요. 뭐 애들 여름 내내 물 줬더니 물 반응 안 하는 애들도 없고요. 너무 잘 크고 있네요. 여러분 오늘도 진짜 덥고요. 우리도 내일부터는 휴가라던데 방콕이 제일 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뜨거운데 36도인데 가는데 계곡 가도 자리가 없어요. 주차할 자리가. 자리가 없고 가보니까 계곡 자체는 시원한데 차 댈 데가 없어서 멀리 대놓고 걸어가고 걸어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아마 어떡할지는 지금 계획이 없어요. 없는데 내일부터는 좌우지간 휴가인데 와 하늘 보니까 진짜 겁이 나요. 햇살 저쪽에 햇살이 있는데요. 쳐다만 봐도 겁이 납니다. 여러분 자 휴가들 다 물 조심하시고요. 물 조심 진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장마가 지나고 나면 강가 같은 데도요 구멍이 생기거든. 둔벙이 생기거든. 안 보이는 둔벙이요. 밑에 우리 아들이 옛날에 한번 죽을 고비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장마 오고 난 뒤에 우리 오빠가 왔는데 우리 오빠가 보니까 어떤 물속에서 뭐지 하나 속 내려갔다 속으로 갔다 속 내려갔다 속으로 갔다 그러더래요. 저기 뭐지 하고 쫄쫄 뛰어서 잡았더니 우리 무심하더래요. 그래갖고 니 왜 그러냐 하면 슬리퍼 떠내려간다 그거 잡으러 갔대요. 그래서 내가 그거 버리면 엄마한테 혼날까봐
아이고 그거 버리는 게 낫지 네 죽는 게 낫냐고 내가 막 혼낸 적 있어요. 진짜 애들 장마 지난 강가에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물놀이 하실 적에 항상 아이들은 눈을 떼면 안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휴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요. 좋은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